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아마추어들끼리의 골프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뭐 친선 대회 같은 걸 하면 잉꼬상과 나이아가라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잉꼬상은 전반과 후반 스코어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잉꼬. 어떤 경우엔 거의 같은 타수를 치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고요. 나이아가라상은 말 그대로 폭포, 뚝 떨어지는 폭포처럼 전후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골퍼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 어떤 골퍼는 전반에 미친 듯이 잘 치다가도 후반에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골퍼가 있고요. 반대로 전반에 완전 헤매다가 후반에 분발해서 만회하는 그런 골퍼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전후반이 다른 골퍼들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정확한 통계를 한번 내보자 입니다. 나는 뭐 나인홀 용이야, 나는 전반전 용이야, 혹은 나는 그냥 후반전 용이야. 뭐 쟤는 15번 홀부터 반드시 무너져,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10회 정도의 스코어, 아니면 뭐 10회까지는 어렵다고 그러면 한 5회 정도 스마트 스코어나 스코어 카드가 갖고 있는 분은 그 스코어를 보고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거죠. 내가 전반 평균 몇 개, 후반 평균 몇 개를 치고 있는지요. 이때 첫홀 1파 만파 한 거는 원래 스코어 기억을 해서 그냥 정확하게 적는 게 좋고요. 그래서 원래 스코어로 환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면 본인이 실제 예상한 대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예상한 거랑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후반에 뭐 엄청 약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반에 스코어가 안 난다고 하는 경우에 의외로 그첫홀 1파 만파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막연한 느낌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자, 몇 타나 차이가 나나요? 뭐 5회 혹은 10회를 통계를 내어 봤더니 뭐 차이가 좀 나는 줄 알았더니 한두 타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골프 스타일 정도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난 후반에 더 강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 3타, 뭐 4타, 5타 이렇게 정도가 나면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후반에 강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에 진짜 못 쳐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더 정확한 거고요. 전반에 늘 죽서, 뭐, 이런, 뭐,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나의 문제를 고려하고 그, 뭐, 해결점 같은 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전반에 약한 골퍼입니다. 제가 예전에 딱 이랬습니다. 전반에 뭐, 45개로 보기 플레이하고, 후반엔 뭐 36개 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나이아가라상 뭐 이런 거 받은 적도 있고요. 전반에 약한 골퍼는 간단하게 말하면 준비가 덜 됐다? 입니다. 몸이 스윙을 할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태로 티샷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로 뭐 2번 홀, 3번 홀몇 홀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퍼팅 연습 그린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서 숏게임으로 리커버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건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둥지둥 급하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동반자하고의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갑님, 뭐 접대 골프, 혹은 아주 높은 상사분, 아니면 뭐 멋진 여성이나 남성분 같이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초반 몇 홀을 망치게 되는 거죠. 뭐 낯가린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요. 한마디로 초반에 긴장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몸은 일단 3시간, 적어도 3시간 전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전반이 약한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에 꼭 들려서 볼을 좀 쳐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만약 너무 이른 시간, 새벽 골프라고 하면요. 그래서 연습장에 가시기가 좀 어렵다면
집에서라도 뭐 스트레칭 혹은 빈스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골프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하우스에 조금 일찍 가서 몸을 좀 많이 풀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초반에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진단 같은 종류의 약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도움이 큰 도움이 되죠. 시험 볼 때 우리가 청심환 같은 거 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극복한 후에 그 극복한 기억으로 다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전반에 약한 골퍼는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후반에 약한 골퍼들, 후반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일단 체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집중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멘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집중력이라는 것이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집중력이 뭐 그렇게 같이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체력이 딸리는데 뭐 예전에 한국 축구처럼 체력이 약한데 히딩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체력이 약한데 그냥 정신력으로만 계속 강조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력입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등의 그런 악조건에서는 더 심하죠. 자, 마지막 몇 홀이 만약에 클럽 같은 것이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클럽 교체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후반 마지막 홀에 무너지는 이유가 내 힘과 나의 역량에 조금 버거운 클럽을 쓰는 경우, 예를 들면 아이언 같은 경우도 너무 무거운 아이언을 써서 뭐 전반이나 뭐 중후반까지는 어떻게 잘 치다가 나중에 내 체력이 그걸 못 받침하는 거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클럽, 이를테면 조금 더 편안한 클럽, 쉬운 클럽으로 바꿀 필요도 있고요. 그게 체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리고요, 골프에서 이 체력 소모, 체력은요, 대부분 걷는 데에서 많이 소모됩니다. 연습스윙 많이 하면 뭐 야 연습스윙 그만해라, 그거 연습스윙 하다가 힘 다 빠지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스윙보다는 걷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걷는 것 걷느냐에 따라서 체력 소모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그 USGA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골프 선수들한테 이를테면 카트를 태우는 게 어떠냐, 앞으로 이게 좀 너무 중계가 늘어지고 그러니까 카트를 좀 태우자 라는 이야기들이 늘 논쟁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골프 선수들이 걷게 하는 것은 그래야 골프 선수들이 골프라는 운동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진정한 애슬레틱, 그러니까 진정한 스포츠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않고 카트 타고 치고 또 카트 타고 이러면 그게 무슨 스포츠야, 이런 반론, 그런 반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막 아침 저녁으로 약수터 다녀오시고 뭐 이런 아주 체력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부하 뇌동 해서 같이 이렇게 따라 걸으면요, 이게 라운드 내내 그런 분들 따라 걸으면 막 6km, 7km, 만보 뭐 이렇게 이상 걷게 되는데요. 특히 파5 오르막 있잖아요. 파5 오르막에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고 카트길은 왼쪽에 있어서 야 여기서 그냥 저기 카트길 가느니 차라리 그냥 쭉 걸어가자. 그래서 뭐 파5 500m 정도 되는 그 오르막 걸으면요, 정말로 다리 풀립니다. 그래서 체력이 좀 모자라다 싶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카트에 타는 경우가 좋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볼을 항상 페어웨이에다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산에 등산 한번 하고 볼 못 찾으면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다리 하체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다리가 풀리면요, 정말로 스윙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샷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들 선수들 하체를 보시면요, 아, 빈약한 사람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주말 골퍼들 그 근육 없는 세 다리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체력도 항상
지켜가면서 체력을 유지해가면서 라운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반에 약한 골퍼들은 체력을 키우시던지 아니면 있는 체력을 아껴서 잘 쓰던지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클럽이 나에게 좀 무리가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늘집의 함정입니다. 이제 몸이 풀리고 칠만 하면 전반 아웃볼이 끝나죠. 우리나라는 인타임이 정말 깁니다. 뭐 어떨 때는 캐디가 뭐 30분, 아 오늘은 좀 기네요. 30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40분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막걸리나 맥주 한잔 하고 뭐 카트는 또 밀려 있고 그럼 한잔 더 하죠. 뭐 캐디는 그럽니다. 모시러 갈게요. 그럼 우리가 캐디가 모시러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리 나가서 몸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순대에다가 뭐 이런 것들 먹고 그러면 저쪽에서 캐디가 이렇게 손짓하죠. 창밖에서. 그럼 그때 후다닥 후다닥 나갑니다. 나가면서 급하게 화장실 갔다가 허둥지둥 거리는 거죠. 그러면요. 후반 첫 홀이나 전반 첫 홀이나 컨디션이 다르질 않습니다. 똑같이 몸이 안 풀린, 그러니까 몸이 풀렸다가 다시 안 풀린 상태로 돌아간 데다가 게다가 약간 술까지, 술기운까지 있는 거죠. 자, 후반이 약한 골퍼들은요, 저 음주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음료나 간단한 요기 정도를 하시고 조금 일찍 나가셔서 캐디가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찍 나가셔서 몸이 굳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그늘집에서 막 발동 걸려가지고 포장까지 하면요, 그날 오후 라운드를 잘 칠 수가 없겠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드십시오. 예전 골프는 그 사진들이나 영상 보면 이렇게 씨가 탁 물고요. 그 다음에 그 철제 수통 같은 데에다가 위스키 이렇게 담아다가 탁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골프 치는? 그래서 골프는 술과 담배에 굉장히 관대한 그런 스포츠긴 하지만요. 그래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죠. 예, 뭐, 술 마시러 간 거 아니니까요. 여섯 번째는 그 후반 첫 홀이든 전반 첫 홀이든 첫 홀은 좀 지키는 플레이를 하자.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자라는 겁니다. 전반 9홀을 잘 치고 후반 그 첫 홀에서 무리하다가 또 더블 트리플 하면요. 아,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또 이렇게 됩니다. 첫 홀은 가급적으로 뭐 이를테면 아무리 못 쳐도 보기 더블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반 첫 번째 홀이나 후반 첫 번째 홀로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러프나 안 좋은 라이, 뭐 그다음에 페어웨이 벙커 같은 데에서 뭐 직접 핀을 노리거나 파온을 노리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레이업을 하고 잘 지키는 플레이를 해서 일단 넘기는 플레이를 하자이고요. 일곱 번째는 제발 자조하지 말자입니다. 자책, 자조하지 말자. 전반에 잘 쳐서 야 전반 잘 쳤는데 너 이러다가 라베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설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 알잖아. 나 후반에 무너지는 거. 이런 자세는 아주 몹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월 나 어떻게 치는지 봐봐. 기대에 부응할게. 반드시 무너져 줄게. 뭐 해놓고 진짜 와르르 무너진다든지요. 대부분 동반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전반에 뭐 몇 개를 잘 치고 후반에 못 치는지요. 어떤 거에 강한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막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아, 나 후반에 약하잖아. 나 후반에 약하잖아. 나 무너지고야 말 거야. 막 이렇게요. 뭐 전반용이야. 나 후반용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게 징크스처럼 되는 거죠. 자, 스스로 까발리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징크스에 대해서 라운드 도중에 자조하지 말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9홀 스코어를 목표해 보자입니다. 자, 오늘은 후반에 45개는 절대 넘지 않겠어. 뭐 오늘은 전반에 40개 이내로 치겠어. 이렇게 9홀만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내가 약한 쪽이에요. 이렇게 전후반 중 하나만 목표 스코어를 잡고 가면 뭐 보기 플레이어라면 45개, 100개 치는 사람이면 50개를 목표로 치는 거죠. 자, 오늘 나 90개 쳐야지가 아니라 전반 45개 쳐야지 이렇게 목표를 축소시키고 9홀로 이렇게 좀
좀 몰아서 집중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후반 45개 쳐야지 이렇게요. 전후반 스코어가 비슷한 상태에서 난 후반에 더 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약한 겁니다. 아홉 번째는 기억을 과장하자입니다. 이런 징크스를 극복한 라운드가 있으면요. 그 스코어 카드를 이렇게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혹은 찍어서 자꾸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억을 내 몸, 내 근육 깊숙이까지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절대 약하지 않아. 난 전반에 후반에 절대 약하지 않아. 스코어가 멘탈로 이어지고 멘탈이 스코어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나의 뭐 이를테면 어쩌다 한 번의 기억일지라도 그 좋은 기억으로 고리를 끈 차입니다. 골프는 축구나 농구처럼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의 구성상 아웃코스, 인코스가 있는 것이고요.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인타임이라는 것이 생기고 마치 축구의 하프타임처럼 중간에 오래 쉬다 보니 컨디션을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전후반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스코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 전반에 좀 잘 칠 걸. 아, 후반에 내가 마지막 몇 홀만 더 잘 쳤어도 아쉽고 후회 막급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전반에 강한 골퍼가 아니라 전반에도 강한 골퍼, 후반에 강한 골퍼가 아니라 후반에도 강한 골퍼가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